부천의 신중동역을 지나갑니다. 서울신학대가 앞에 쭉 가면 있죠. 잠시. 신중동역을 지났어요. 몽냥몽냥. 강아지. 샵이죠? 패션샵이구나. 맛있게 먹었네요. 세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회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드리는 일. 내일의 면도가 당신을 더 자신 있게 만들도록 오늘도 정리 작업 수행. 필립스 펜타곤헤드로 완성한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는 360도 플렉스헤드가 닿지 않도록 굴곡까지 스캔. 정교하게 밀착하는 두 개의 커팅 다리, 닿지 않도록 수염까지 절삭.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아브라함의 공통 대상으로 하는 유일신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삼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기독교만이 삼일체론이라는 독특한 신이해를 가지게 됐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만 하나님을 이미지로 만든다라는 거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십계명, 제2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의 초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로도 알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여러 회화이스들을 이제 발전시켜왔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렸던, 묘사했던 그런 전통이 기독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론이 어떤 교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삼일체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교리 혹은 아주 어려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매우 실천적인 그리고 매우 실존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일체론이 어떤 교리냐라고 하면은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늦게 삼일체 교리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삼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장한 것은 그리스어로는 2세기 중후반,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이 단어가 많이 쓰기 시작한 건 3세기라고 학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체라는 말도 모르고서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리로서 삼일체론이 정착된 것은 그보다 더 후대인 4세기 초, 보통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삼일체론이 정착된 4세기 초반까지 약 3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300년이라는 긴 기간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발견해가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에 로마의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주장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현존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런 경험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를 했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늦게 형성되었지만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 함께하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대한 경험이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일체라는 교리가 없고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분된 새 인격에 대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 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또 확실히 이제 믿으면서 그것을 언어화해가면서 삼일체론을 점차점차 몸으로 예배로 그리고 언어로 익혀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이 삼일체라는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바이고요. 그런데 또 이 삼일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뿌리내리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생겨난 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나왔죠.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신 하나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동시에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유일신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배척당하거나 혹은 이제는 심할 경우에는 돌에 맞을 정도로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스캔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셈이죠. 또 이제 그리스도교 혹은 이제 기독교가 또 이제 생겨나고 이제 퍼져나간 그레코로마 문명은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성인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주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짓서지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학식 있는 사람은 1이 3이고 3이 1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유일신론이라는 유대교 종 맥락 그리고 고대 그리스 형이상학과 논리학이 있었던 그레코로마 문명 이러한 그 다시 말하면 삼일체론이 정말 잘하고 뿌리내리기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종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믿었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설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고 30년 정도 이 땅에 나타났다는 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부터 다른 피조물이 나왔다라는 설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긴 한데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다른 말로 하면 한 두 번째 좀 되는 신이라는 이론 이러한 여러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삼위일체론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쉬웠을 그런 이론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삼위일체론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교류가 되었다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은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삼위일체론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삼일체는 그와 반대로 가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는 또 그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설명 방식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군더더기 설명도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명 방식인데 오히려 그 방향으로 이제 그 교리가 형성되어 갔다라는 거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반대되는 것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경험 무엇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삼일체론이란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삼일체론을 공식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때까지 사람들이 믿어 발라야마가 몇 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훨씬 더 대단해야 되거든? 그런데 저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진짜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 애가 너무 똘똘하면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뭐 9살에 그렇게까지 똘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좀 상태가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사도세자 뭐 이런 거. 야, 저놈 올라가면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물론 자기도 문제가 있지.
않지만 이제 주변에서도 못 참는 거죠. 달라이라마의 존재는 이것과 더불어서 두 개, 그러니까 6대 달라이라마, 6대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 제도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 9년살 끝날 거면 저게 이제 9년 9살이 돼도 사실 사람이 좀 13번이나 태어난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만렙인 사람이거든. 능력치가 우리랑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면 민비나 대원군처럼 뻘짓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해. 오케이. 하지만 이 사람은 13번을 태어난 사람이거든. 13번을 태어났는데도 민비랑 민비처럼 뻘짓을 했다는 건 뭐냐면 뭐 태어나서 뭐 했나 어지까지? 그 긴 시간을 뭐 했노? 너 뭐 하고 살았노? 그러면 일반인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망국의 군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티벳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1720년이에요. 중국에서 최고의 황제 중에 한 명 뽑히는 사람이 뽑으면 딱 두 명 뽑으면 되거든요. 당나라 때 당태종,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청구일제, 천년에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황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때 먹혀. 1720년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먹힌 지가 지금 한 300년 됐기 때문에 이게
이게 주장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면 조선은 독립자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래서 전에 대만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대만의 정성공이 우리도 조선처럼 대우를 해주면 안 돼? 라고 청나라에 요구했더니 청나라가 뭐라 하냐면 조선은 독립국이고 너네는 지카리야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저게 분리되는 게 장개석 때문에 분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제가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 대만도 이때 먹혀요. 한 300년 먹혔는데 뭔 소소리야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먹혔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자꾸 독립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와.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1911년에 손문,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끝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 탄생하거든. 그게 손문이 지금까지도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에게 국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 손문 밑에 어떻게 보면 장개석하고 저 모택동이 나오게 되는 거지. 네, 이해가 되시죠? 손문에 대한 손문 우리는 별거리 없게 생각하지만 손문에 대한 존경심이 중국사람 굉장합니다. 인도로 말하면 간디급입니다. 간디급입니다. 손중산이라고 이제 호관 중산인데 제가 예전에 남겨놓은 중산 무덤 갔다가 와 무덤이 이렇게 크지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신해혁명 생기고 나서 이때 이제 중국이 오락가락 하죠. 이게 아편전쟁 때부터 이제 두드려 맞아가지고 가뜩이나 정신이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온 세계 공벌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드려 맞다가 이제 신해혁명까지 딱 터지면서 끝났죠 중국이.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 기간이. 예, 그때 뭐 전 세계 동네북이었구나. 최근까지 그 뒤로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냥 동네 얼빙한 형이었지. 다 뜯기는 호구형. 이렇게 그때 이제 끝까지 그 밑에 똘마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건 조선이고 조선 외에는 다 병신으로 보고 있을 때 중국을. 그래서 차는 왜 안 가냐?
있네 이거. 인천 광역시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청까지 달려봤어요.